승리를 갈망하는 전국의 4,300만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열망하며 기다리던 축구 친선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오늘은 해설가의 신성 서영욱 씨가 자리했습니다. 해설의 서영욱입니다. 자, 이제부터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양팀의 수준으로 본다면은 난영난제, 그야말로 라이벌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기가 많이 과열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경기를 보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 그라운드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관중들의 끊임없는 환호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오늘 몇 대가 설치됐는지 모를 정도로 참 많은 카메라들이 동원이 됐어요. 경기장 자체가 연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이런 포메이션을 가지고 나오는군요.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바르셀로나 포백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반브런 포스트. 자, 공 천천히 이어받는 마르케스. 바르셀로나 볼 잡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먼저 들어간 선수 있습니다. 양 선수 치열합니다. 자, 감정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고지가 앞에 있었는데요. 자, 우측에서 흔들어봤는데요. 자, 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전방 패스. 마르케스. 부티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 지구력이 강한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볼 돌립니다. 앞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 이런 미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 예, 이 감각이 조금 둔해 보입니다. 자, 골키퍼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호나우딩요.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끝까지 볼을 지켜냅니다. 우드게이트. 조금 길었습니다. 상대의 허점을 파묻으면 빠른 템포의 공격. 빨리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블 타임이 너무 길어요. 베커. 왼쪽으로 줍니다. 역습 기회입니다. 네, 역습으로 계속 상대를 괴롭히고 있죠. 자, 문전 변약 흘렀죠. 자비. 바르셀로나 현재 양팀 득점 없는 가운데 0-0입니다 오늘 공격을 보면 사이드를 통한 측면 돌파, 특히 크로스가 많음을 알 수가 있죠. 네,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좀 보니까 네, 지금 측면 공격이 팀의 공격의 중심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 파울을 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볼이 됩니다. 상대에 맞고 실패하기는 했지만 이 프리킥을 얻어내는 데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부티. 다시 한번 베커. 드로잉. 부티. 자, 패스 받는. 자, 여기서 파울 판정이 났습니다. 파울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호베르트 카를로스. 직접 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로잉. 볼 기어반 베커. 왼쪽으로 가볍게 엘게라. 자, 패스 받는 그라베센. 앞에 같은 팀 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 패스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습니다. 드로인에 의한 절호의 공격 찬스를 맞았습니다. 자, 정면으로 볼 연결 좋습니다. 자비. 기회를 보낸 푸욜. 자비 두 명 살짝 따돌리고 예, 끊어냅니다. 잘 이겼습니다. 양 선수 치열합니다. 거의 다 끊었는데 다음을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여전히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 3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자, 다시 스로인으로 지단. 가볍게 연결하고
연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골키퍼의 나이스 캐치! 헤딩으로 볼을 다툽니다. 레알 마드리드 공간 차단. 볼 기어반 반브롱코스트. 자, 여기서 심판 휘슬을 불었습니다. 왠지 예감이 좋은 위치에 프리킥 기회입니다. 반브롱코스트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차분한 수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드게이트 왼쪽 측면에서 기회 맞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알찬 내용의 경기 보고 계십니다. 네. 아, 네, 찬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결해야죠. 슛! 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양팀 선수 볼 다툽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라울 볼 뒤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줍니다. 그라베센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전반 40분 경과되고 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자, 기회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브롱코스트. 아, 정말 패스 좋았는데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왼쪽으로 뺍니다. 브라베센 지단 오른쪽으로 줍니다. 0-0 점수차는 없습니다. 자비 일단 처리합니다.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네,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마르케스. 에투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에투 득점 기회 드릴 수 있는 지역까지 연결됐었는데요. 볼 받지 못했습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전반전 마쳤지만 아직까지 득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뭐 일단 실점하지 않는 게 두 팀의 작전일 수도 있죠. 뭐 서로 견제하는 듯한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하게 될런지요? 자, 후반전이 기대됩니다. 전반전 끝난 현재 점수차는 없습니다. 양팀 무득점 상황에서 전반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시작 날리는 휘슬이 크게 울렸습니다. 바르셀로나 진영이 바뀌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그 반대편이 레알 마드리드. 둥근공 어떤 선수 발에 앞에 자기 팀 선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레구에르 공 돌려받는 데코 마르케스 공을 받는 호나우딩요 그라베센 차단되는군요. 빨리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블 타임이 너무 길어요. 올레구에르 호나우드 천천히 기회 살피며 그라베센 우드게이트 지단 그라베센 한번 잡으면 존처럼 뺏기는 선수는 아닙니다. 길목을 잘 막았습니다. 호나우드 지단 0-0 점수차는 없습니다. 공을 받는 지단 넘버 브링 호베르트 카를로스 자기 팀 선수 찾고 있습니다. 그라베센 이번 패스 연결되지 못했군요. 공격으로 매끄럽게 연결했습니다. 에투 스피드라면 이 둘째가라면 서른 선수인데요. 왼쪽으로 줍니다. 마르케스 파울이군요. 구티 연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쪽으로 볼이 연결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네, 상대 패스 길목을 미리 예상한 완벽한 수비입니다. 빈 공간 잘 봤습니다. 슛! 자, 이번 패스 업사이드입니다. 공격 템포를 조절했어야죠. 아쉽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습! 역습입니다.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 넓어요. 빠른 템포로 계속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푸욜 올레구에르에게 보냅니다. 반브롱코스트 올레구에르 가볍게 패스. 반브롱코스트 자 패스 받는 베컴. 베컴 왼쪽으로 보낸 볼. 볼 뒤로 카시아스. 호나우드 그라베센 차단당했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 일단 막아냅니다. 짧게 보내고 네 빈틈없는 수비 보여주고 있네요. 라울 왼쪽으로 돌립니다. 공을 받네 호베르트 카를로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롱드로인이 위력적인 선수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상대 흐름을 끊는 아주 좋은 플레이죠. 잠시 후면 후반 30분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욕심이 좀 다했는데요. 호나우드 연결되지 못합니다. 또 한 번 헤딩 또 한 번 자비 베레치. 자 여기서 기대해볼만 합니다. 좋은 위치에서 받았습니다. 아 좋은 패스군요. 슛! 아쉬움이 남는 슈팅. 낯이 떴습니다. 양팀 모두 여기서 선수 교체입니다. 공을 받네 지을리. 네 패스 쫓아가지 못합니다. 골키퍼 손에 걸립니다. 브라베스 직접 역습 기회입니다. 이 기회 잘 살려야 되는데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브라베스 앞으로 연결 좁은 공간 이용해서 아 좋아요. 찔러주는 패스 제대로 들었군요. 레알 마드리드 코너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운전으로 정확히 올려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다시 코너킥. 레알 마드리드 조류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네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일단 뒤로 패스. 엘게라 우드게이트 왼쪽으로 돌립니다. 마르케스 그라베센 공 돌려받는 부티 살짝 밀어주고 추가 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양팀 여전히 득점이 없는 상황입니다. 슛! 위험합니다. 드루패스 잘 찔러줬는데요. 참 아쉬운 순간이죠. 네 콤비 플레이가 정말 환상적이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네 드루패스에 이은 공격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헤딩 그라베센. 왼쪽으로 뺍니다. 민공간 잘 봤습니다. 이야 연결됐습니다. 뺏어냈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이었습니다. 자 후반전 마치고 연장전 돌입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 흐름 어떻습니까? 네 양팀 모두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아주 멋진 접전을 보여줬는데 연장전에서도 격렬한 경기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혼신을 다한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멋진 경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됐습니다. 베레치. 이번 패스 너무 길었습니다. 아, 타이밍이 맞질 않았습니다. 손을 길게 뻗어서 잡아냈습니다. 베컴. 일단 옆으로 움직여 봅니다. 안전하게 뒤에서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백패스 밀어줬습니다. 아, 네, 왼쪽 사이드로 갔습니다. 볼 기어반 그라베센.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펀칭 처리합니다. 그라베센, 라울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어느 쪽으로 밀고 들어갈까요?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양 선수 치열합니다. 양팀 선수 볼 경합. 뒤로 연결. 계속되는 찬스. 슛! 골! 들어갑니다. 연장 전반 약간 남은 시간. 바르셀로나! 아, 끝내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라베센. 모두가 기다리던 첫 골 뽑아냈습니다. 네, 상대팀 응원단 야유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 저런 골. 선수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를 내죠. 네,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다시 봐도 아깝지 않은 득점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축골을 뺏기면 과연 선수들의 심리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네, 지난한 것은 빨리 잊고요. 새로운 기분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네. 네, 뭐 아직 선수들의 사기는 꺾이질 않았거든요. 경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뒤로 패스. 지울링. 자, 지금은 파울이죠. 자, 주심 카드가 나올 것인지. 자, 카드 없이 경기 속행됩니다. 머리로 볼 다툼. 네, 상대 패스 길목을 미리 예상한 완벽한 수비입니다. 아, 여기서 연장전 전반 종료 휘슬을 울립니다. 연장전 전반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양팀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한치의 양보도 없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연장전 때도 좋은 승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멋진 경기 보여주고 있어요. 네,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습니다. 연장전 후반이 시작됐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기입니다. 자, 마지막에 웃는 건 어느 팀이 될까요? 찬스를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에투. 자, 일단 뺏어냈습니다. 라울. 앞으로 연결. 포르티오. 아, 위험한 지역. 휘슬 울렸습니다. 자, 경기 분위기 완전히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조금 미약한 면이 있기는 했지만 칭찬할 만한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날카롭게 빠져들어가서 아주 멋진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하지만 좋아요. 자,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마르케스.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데코. 그렇게 연결됐습니다. 때립니다. 골키퍼 걷어냅니다. 중앙으로 넣어줬습니다. 네, 안쪽으로 넣어주죠. 또 한 번. 아, 멋진 호흡으로 잘 들어왔었는데 약간 힘이 부족했어요. 아, 파울 판정이 납니다. 네, 다가가서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교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선수 교체하는군요. 자, 이번 교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자, 이 선수 플레이 보려고 온 여성 팬들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좀 아쉽겠어요. 패스웍이 돋보입니다. 또 한 번 헤딩. 골 뺏기지 않습니다.
약승돌입니다. 한박자 빠른 템포의 공격. 여기 위험해요. 측면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들어가면 동점. 아, 이거 정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정말 아쉬운 순간입니다. 바르셀로나 누가 봐도 저것은 동점 기회였는데요. 자, 발을 떠난 순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경기 계속해서 보시죠. 흘려 바티스타 안전하게. 호나우두. 베커 드로잉. 흘려 바티스타 왼쪽으로 돌립니다. 중거리 슛! 볼 때 왼쪽 빗나갑니다. 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려낸 멋진 공격이었습니다. 네, 힘과 스피드를 적절히 안배한 아주 멋진 시장면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베레치, 좌우 천천히 살피고 있습니다. 짧게 보내고. 공격 루트가 막혀 있습니다. 잘 이었습니다. 자,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자, 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데코. 드로인에 의한 절호의 공격 찬스를 맞았습니다. 마르케스. 자, 올려줄까요? 마르케스. 베레치. 데코. 올레구에르. 자, 여기서 주도권을 줄 수가 있을지. 인곳으로 연결합니다. 연결 아주 좋습니다. 손으로 걷어냅니다. 여기서 경기 종료. 1-0. 레알마드리드 한 골차 승리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레알마드리드 여러가지 면에서 참 순조로운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교적 원하는 경기를 펼친 것 같죠. 네, 오늘 경기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마드리드 경기에서 볼을 많이 가지고 경기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네, 그만큼 볼을 달 기회가 많았다는 건데요. 뭐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1-0. 서영욱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중계 방송해드렸습니다. 서영욱 해설위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 중계 하이라이트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